안녕하세요. 드림포이딩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5월 재팬 프로에서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된 윤수민 선수는 2019년 9월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예답지 않은 부드러운 포징을 연출함으로써 클래식 피지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안타깝게도 8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갖추어야 되는 아름다운 클래식한 곡선과 94년생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무대 연출을 보이는 윤수민 선수에게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수민 선수는 조만간 내년 시즌 두 번째 프로전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클래식 피지크 윤수민 선수가 프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필요한지를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클래식 피지크 부문 5위를 기록한 첸강 선수와 윤수민 선수를 비교 분석한 뒤에 개별적으로 윤수민 선수의 피지크를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민 선수는 확실히 재팬 프로에서 프로 전향을 했을 당시보다는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더욱더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팔근육과 하체근육의 사이즈 역시 많이 발전한 윤수민 선수이지만 좌측의 브랜치 첸처럼 꽉 찬 느낌과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키의 선수고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를 가져오지 못할 시에는 좌측의 브랜치 첸 같은 선수와 섰을 때 완성도 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먼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한 브랜치 첸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은 그의 최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겹치면서 본인의 베스트 다이어트를 끌어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브랜치 첸입니다. 윤수민 선수 역시 프로 전향을 했던 시기 때보다는 약 10kg의 사이즈 증량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수준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체 쪽에서는 광배근의 너비와 등 근육의 두께감이 자리 잡힌다면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의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수민 선수는 94년생, 이제 겨우 26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던 2019년도 아시아 그랑프리는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클래식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클래식한 라인이 사이즈와 완성도를 만났을 때 좋은 성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신다면 매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